정태근 작사가님, 이충재 작곡가님, 김기평 작사가님, 김영철 작곡가님, 엄녹한 실바이 TV 회장님, 편작곡가 정경천님, 작곡가 김상욱님. 아니지, 명예심사위원 작곡가 김영관. 예, 포항에 나온 천재 작곡가 명예심사위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왜 나오셨네. 아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님 나보라 가수님 모셨고, 아유, 회장 모셨구나. 아, 네, 다 찍고. 안녕하세요. 조금 많습니다. 사단법의 행복한 마음 만들기 경북북부 포항시 지부. 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봉사 수호도 하시네, 그죠? 네. 또 나이 좀 깼어요. 이거 뭐 아유, 왜 이렇게 또 수고하시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행복한 마음 만들기 포항시 지부 김영관 가요제 차봉사 오늘 하시네, 그죠? 네네. 예, 오늘 회장님이신 우영미 회장님. 네, 오늘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네. 회장님, 뵙게돼서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차봉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많이 놀러 네. 오시고 또 네. 맛있는 차도 드시고 네네. 네, 멋진 가수들도 뵙고 네네. 네. 언제나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우리 우영미 회장님. 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사회까지 본 김영관 가요제를 개최해 주시고 계시는 김상욱 회장님. 다 났는데. 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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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덕분에 네. 사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네. 제 힘보다는 우리 모두의 식구들이 네. 일치 단결해서 네. 그 노력해 줘서 상당히 잘 진행해 왔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 영광 가요제가 발전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심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오늘 심사평은 예, 가창력 40점, 음정 30점, 박자 30평, 심사평 총평, 총점 예, 이렇게 오늘 대상이 가려지겠습니다. 최백철 수석 부회장님 모시고 오늘 있기까지 한 말씀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있기까지 예. 예,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제 사회 김정은 가요제가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김정광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예, 역대 3대 작곡가 중에 한 분입니다. 유일하게 네. 살아 생존해 계시는 한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1대에는 박시춘 선생님, 그 다음 2대 박춘석 선생님 네. 예, 작곡하셨지만 유일하게 한 분 남은 분이 김영광 선생님입니다. 김영광 선생님은 3천여 곡의 그 곡을 작곡을 하셨고 거기에 10%, 300여 곡을 히트 친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분이 없습니다. 네. 예, 불세출의 예. 포항 출신으로서 참 자랑스럽고 우리 후배들이 뜻을 모아 또 우리 시민들이 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사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공리에 잘 맞춰지길 원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다음부터 적도 발전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제4회 김영관 가요제가 열리는 포항시 산림조합 특설무대입니다. 예, 오늘 있기까지 본 가요제 행정 업무 실무를 총괄하는 박상훈 총장을 모시고 오늘 있기까지 소감 한마디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예, 많이 썼습니다. 어, 네, 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제4회가 있기까지 그 네. 광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네. 물적 또 심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네. 그 예산받지 못한 그런 행사이지만은 네. 그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온 것은 광시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응원 덕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포항이나 김영광 가요제가 네. 사실은 그 전국적인 가요제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이시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런 가요제가 네. 포항의 문화예술로 뿌리받고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항을 대표하는 그런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6시부터 하니까 포항시민 여러분 많이 찾아주셔서 구경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파이팅! 제4회 김용과 이제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찰스기 파이팅! 여기 어딘데요? 포항 1일 로터리 클럽 국제 로터리 36307구 예, 1일 로터리 클럽 우리 현우 계속 또 수고를 하시네 그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장님. 안녕하세요. 가요 페스티벌의 은정은입니다. 오늘 가요 페스티벌이 초대받은 곳은 축제와 명량이 가득한 빛과 철의 도시 경상북도 포항시인데요. 녹화가 열리는 이곳은 경북 포항시 산림조합 야외 특설 무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숲인데요. 이곳에서 정겨운 우리 가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요 페스티벌의 은정은입니다. 오늘 가요 페스티벌이 초대받아 온 것은 축제와 낭만이 가득한 빛과 철의 도시 경상북도 포항시인데요. 녹화가 열리는 이곳은 경상북도 포항시 산림조합 야외 특설무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숲인데요. 이곳에서 정겨운 우리 가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무대의 주인공은 최병철 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이클, 오늘도 마이크 테스트. 지난주에 이어 모든 순간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과 낭만의 도시, 낭만가라고 노래하는 신곡을 부릅니다. 외국 사람 불러 모았는데. 김밥값도 안 된다고 김밥값도 먹었는데도 로타리 회장님 오셨어요? 어, 네, 왔어요. 회장 누구세요?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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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회장님. 자, 여기 간단하게 한 20초 내로 한 말씀. 안녕하세요. 오늘 제4회 김영강 가요제에 봉사로 오신 포항 1일 로타리 클럽 회장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올해도 제4회 김영강 가요제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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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수고들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네, 파이팅 하시고요. 네, 우리 회원님들 다 같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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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오셨어요. 아니,
수진 위원장님, 저 박명록에 가서 한 글자 적어보세요. 아, 적어놨어요? 안녕하세요. 제4회 연간가요제가 열리는 포항시 산림조합입니다. 오늘 있기까지 본가요제의 실무행정을 총괄 맡고 있는 우리 사무국장님 최은성 씨를 모시고 한 말씀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이, 열이가 아픈. 안녕하세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가수 최은성입니다. 네. 아, 저는 이제 제2회 김연간 가요제 대상을 받고 그 인연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아주 좋은 분들과 김연간 가요제를 3회, 지금 4회째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제가 솔선수범해서 네, 네, 저 그 사무국장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연간 가요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포항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김연간 가요제가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이란 말이죠. 파이팅! 감사합니다. 전부 다 뭐 벙어리가 뭐 손으로 소화를 전부 다 하고 있네. 무슨 말이고? 앞에 첫째 곡. 자, 첫째 곡 스기 육구 마치. 두 번째 곡 하나노 가케 하시. 예.
somehow I'm caught in the middle. Is this the end before we've even begun? Should I work against the flow? A drop in the ocean so endless, reaching for our moments miles above. I just need one diving in to all this endless space, falling stars, but still I see you. Sweet escape, a lovely start, but letting go's the hardest part. Swimming in this deep, deep. My breath, looking up, life moves in ways it keeps changing. Catch a glimpse of what was you and me, it's gone again. Sinking in, back on the shore,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Close my eyes and feel you hold my hand just like you used to back then. They go out, but in that second, you're still mine. Diving in to all this endless space, falling stars, but still I see you. Sweet escape, a lovely start, but letting go's the hardest part.김성회장이 건배사 한번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 건배는 우리 모두의 건강하고 오늘 그 사회 영광까지 성원들 마치게 돼서 축하 건배입니다. 이름 뭐라고 하세요? 어, 오늘 대상 여한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예! 예! 자, 이곳은 우리가 좀 뭐야, 자문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여기 좀 뭐야, 예, 여기 하고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요 자리에 계시니까. 사진을 더 조금 이동하도록. 자, 우선 그러면은, 아, 여기 계시네. 예, 예. 자, 우리 그, 말, 말 먹어. 예상, 말 먹어. 우리가, 그, 노래 가는 자의 자한테는 항상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뇌를 먼저 생각하면 조직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인물인 우리 김상욱 우리 그 회장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작위원회 우리 작곡가 협회 총 한국회 회장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지역에서는 대중문화가 아직은 업무가 덜 적게 되고 또 무대에 설 자리가 적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잘 그렇게 힘든 문화와는 거리가 먼 그래서 마음에 먹고 벼라야 가는 게 포항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 주신 우리 김상욱 그 회장님이 포항에 이사를 와가지고 고향이니까 오셔가지고 지금 대중문화를 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그 노고가 꽃을 피울 날이 있을 겁니다. 이게 희생이 아닙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 걸어갈 때는 길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계속 우리가 같이 함께 걸으면 그 걷는 그게 길이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우리를 믿고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존경하면 영광진흥회는 선화고민이 되고 행정 부처님 경상북도나 포항시로부터 외면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의미된 그 정신이 앞으로 포항의 큰 문화의 혁명을 이룹니다. 그래서 김영광이라는 분의 그렇게 남자가 널리 알려진다면 여러분들의 감성을 더 크고 더 알려질 겁니다. 오늘 그걸 위해서 제가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 정말 대표님 강재범 한문연에게 축하 감사드립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참 많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날씨대로 고맙습니다. 또 우리 오늘 거창한 수상자 포항에서 1등 되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것이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리 최은성 가수님께서 나를 추천해가지고 추진위원장 해냈어. 오! 정정 가수님 고맙습니다. 이 모든 걸 띄워서 운명이 되면 지치면 어떻게 생겼겠냐고 지칠까봐 겁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원 안 해도 오는데 또 하면 돼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말 감사의 들뿐이 있는데 제가 파트린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박칠관 우리 그 사장님께 감사해요. 일본말로는 잘하는데 한국말로 하려니까 갑자기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일본에서 10대 때부터 노래를 해서 50년 동안 노래를 했어요. 일본 노래를 했어요. 5주년인가? 5주년 50년 동안 노래하고 현재 노래를 음악 그다음에 뒤에 분, 그다음에 노래 두 곡을 잡는데, 근데 그 하고, 네. 아니 첫째 곡이 꽃이